안녕하세요. 뷰티 유튜버 이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쿨포스쿨의 아트 클래스 바이로딩 콜렉터즈 2호 로즈 컬러를 소개해드리면서 메이크업 브러쉬 키트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투쿨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딩 콜렉터즈 2호 아이 팔레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색상을 보면은 이렇게 총 6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 팔레트예요. 한 개씩 색상을 소개해드릴게요. 몽롱한 글리터 펄로 되어 있는 로즈 샴페인, 은은한 음영 컬러 베이지 코랄, 깊이감 있는 매트 브라운 컬러 밀크 초콜릿, 차분한 로즈 베이지 컬러 블러썸, 로맨틱 무드의 앤티크한 로즈 페탈, 그윽한 눈매를 완성해주는 딥 로즈 브라운 컬러. 하나씩 사용해서 눈화장을 해볼게요. 차분하게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블러썸 컬러로 먼저 눈에 베이스부터 깔아줄게요. 전체적으로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된답니다. 눈 밑에도 똑같이 발라줄게요. 이렇게 베이스 컬러만 깔았는데도 눈에 깊이감을 주는 컬러예요. 로즈 페탈 컬러를 사용해서 좀 더 깊은 음영감을 주도록 할게요. 쌍꺼풀 라인을 중심으로 발라주고 전체적으로 블렌딩 해주면 돼요. 좀 더 딥한 로즈 컬러로 좀 더 음영감을 줄 거예요. 진짜 약간 아이라인 그리는 느낌으로 쌍꺼풀 라인에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라인을 딱 튀어준 느낌? 손으로 이렇게 톡톡 바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살짝 옆으로만 이렇게 살짝 살살살 살펴주고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눈동자 가운데 색을 좀 더 입혀줄게요. 이렇게 오늘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콜렉터즈 2호 로즈 컬러로 눈화장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이 넓은 면의 컬러로 이 컬러 같은 경우는 블러셔로 살짝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블러셔로도 살짝 올려줘 볼게요. 이렇게 블러셔로 자연스럽게 올려줘도 예쁜 것 같아요. 컬러 자체가 예뻐서 쉐딩으로 살짝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필요한 컬러만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 놔두면은 예쁘게 메이크업하기 좋은 아이 팔레트 같아요. 저는 오늘 메이크업도 마음에 들고 컬러 구성도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쿨포스쿨에서 이번에 겟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